나주 임씨는 대장군 임비공을 원조로 모시고 있다. 구세조 임탁은 고려 충신으로 해남 감무공으로 계시다가 고려가 망하고 이씨 왕조가 등극하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라는 중절의 지조로 관직을 버렸다. 그리고 나주 영산 신골산 맥과 호남의 젖줄 영산강이 만나는 회진의 터를 잡고 630여 년이 흐르도록 양자 없이 적자로 집안 혈통을 이어오고 있다. 어쨌든 자타가 인정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주 임시임이 틀림없다. 그렇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선조가 없는 후손도 없다. 선조들이 물려준 종훈, 청고, 근졸은 꿈을 높이 품고 청백하고 지조를 지키며 나를 낮추고 살아가라 라는 유훈을 남겨주셨기에 우리 선조들은 좋은 표설과 많은 업적을 남겼다. 그래서 타성으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나주임씨 자랑이라면 저는 나주임씨 자손으로 살아온 것이 가장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나주임씨는 옛날 선조로부터 중요사상이 충만했고 또 나라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선조님들의 어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헌과 자료가 지금 현재 전해오고 있고 이 작업을 홍보하고 번역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주임씨 중앙화수회는 애족과 조상을 위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과 대종중의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1963년 초대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임병직 박사가 주도적으로 창립을 시켰다. 그동안 임종기, 임덕규, 임인규 전 국회의원, 임광행 보혜양조 창업자 등이 회장을 지냈으며 11대 임동준 회장에 이어 현재는 임춘식 박사가 12대 회장을 맡고 있다. 전국에는 나주임씨 광주화수회, 경남서부화수회, 합천화수회, 대전화수회, 목포지구화수회 등 30여 개 크고 작은 화수회들이 대종중과 중앙화수회를 중심으로 조상의 위대한 얼과 깊은 뜻을 전수하는 종친들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는 5,160만 명인데 성씨는 김해 김씨, 전주이씨, 밀양 박씨 등 333개 본관 성씨가 있다. 그 중에서 나주임씨는 34번째 무려 24만 6천여 명이 경양 각지에서 살고 있다. 나주임씨 중앙화수회는 2019년 4월 임춘식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종친 상호간의 화합과 더불어 참여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직 문화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IT 시대에 걸맞은 환경 문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변혁을 이루어냈다. 예를 들면 여성 종친들의 참여를 끌어냈음은 물론 행정 업무의 전산화, 홈페이지 활성화 등 종친들이면 누구나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개척했다. 특히 20여 개 지역 화수회 회장을 대상으로
개최한 1박 2일간의 워크숍 서울, 광주, 목포 지역 화수회가 공동으로 관해정과 시경정 유적지 참배나 전남 신안군 천사대교 관광 그리고 2022년에는 파주 지역 서부전선 전적지 탐방과 자율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역 부근 노숙자 100여 명을 초청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기도 했다. 그뿐 아니다. 어느 성씨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출판 문화사업을 개척했다. 매년 발행한 칼럼집 꽃은 혼자 피지 않는다. 명사에게 길을 묻다. 길에서 길을 묻다는 100% 나주임씨 필진이 참여해 저서를 발행하자 매번 일간지에서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또한 선조 백호 임제를 포함 시인 50명이 참여한 나림시선집은 발간되자마자 국내 출판계에 화제가 되었던 일은 나주임씨의 자랑이자 나주임씨의 영광이었다. 이제 현재와 미래는 우리의 몫이다. 나주임씨의 가문을 지키면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오로지 종친들 상호간의 친목과 적극적인 참여만이 번영을 이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나주임씨 중앙화수회가 앞으로도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종중의 모든 일에 종친들이 얼만큼의 성의를 갖고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우리 나주임씨는 하나다. 나주임씨는 최고다. 나주임씨는 영원하리라.